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주스를 이용해서 요리해볼까 해요. 주스로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슬러시? 젤리? 사탕? Nope. 조금 더 특별한 요리예요. 바로 라면입니다. 주스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드는 것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눈은 동그랗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간단하게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오렌지 주스, 투명한 컵, 젓가락, 알갱산 나트륨, 짤주머니, 염화칼슘, 접시 등이 필요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주스를 컵의 3분의 1 정도 차도록 부어줘요. 그 다음은 마법의 가루를 이용해서 오렌지 주스의 상태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 마법의 가루 이름은 알갱산 나트륨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가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땅 위에 풀들이 자라듯이 바닷속에서도 풀이 자라는데요. 바로 바닷속 풀에 미끈거리는 성분이 알갱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첩 등에도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5분 정도 열심히 저어주면 주스의 상태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오렌지 잼처럼 끈적끈적하게 바뀌었어요. 약간 슬라임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비닐주머니에 이 잼 같은 주스를 넣어볼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아랫부분을 잘라주고요. 이 물그릇에다 한번 짜볼게요. 오렌지 주스가 얇고 긴 실처럼 짜지고 있지요. 점점 더 기대되지 않나요? 어떻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두 번째 마법의 가루 때문입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염화칼슘인데요. 염화칼슘은 두부를 만들 때 네모 모양으로 잘 굳어지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뜰채를 이용해서 주스를 건져볼게요. 그리고 깨끗한 물에 헹군 다음 접시에 담아볼게요. 어때요? 주스로 라면 면발 만들기 성공했나요? 이번엔 오렌지 주스 외에 다양한 주스를 활용해서 라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주스를 가지고 라면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참 특색 있는 요리였죠. 이러한 요리를 분자 요리라고 한대요. 우리 친구들 분자가 뭐냐고요? 어떤 물질이든 크게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분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분자 요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음식 재료를 조리할 때 분자의 반응까지 연구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주스로 라면 만드는 분자 요리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